우리 반영문 군은 그 자기 스타일로 아주 멋있게 잘 소화를 한 것 같아요. 정말 잘 들었고 우리 또 박상우 씨는 목소리를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참 좋은 목소리를 갖고 계시네요. 탁월한 감사합니다. 소리죠 이것은. 그리고 정말 리듬을 잘 타시고 정말 멋지게 잘 불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는 반영문 씨 얼굴만 보고요. 아니 저 친구가 왜 벌써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를 불렀을까 그랬거든요. 그런데 지금 여길 나이를 보니까 뭐 불러도 될 그런 나이가 네, 됐어요. 네, 네.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킨 것 같아서 네 수고했습니다. 우리 박상우 씨. 네. 그 자신감. 더 말할 나위 없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어쩌면 우리 박현빈 레전드한테 미안하지만 응? 더 잘 불렀다고도 생각이 들어요. 아유. 더 잘 불렀다고도 생각이 들어요. 에이. 에이. 미안해 현빈아. 네, 아유, 한마디 해주세요. 박현빈 씨 곡 뺏겼어요. 곡 뺏겼어. 예. 한 말씀 해주세요. 해야지. 잘 들었습니다. 대찬 인생 걱정을 네.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. 제 노래 중에 손꼽히는 제가 무대에서 그다지 부르고 싶지 않아 하는 노래예요. 왜? 아, 저도 부르기가 힘들기 때문에. 제가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춤추는 게 이만큼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곡이었어요. 아니, 대찬 인생이 이렇게 힘든 곡이에요? 네, 너무. 고음을 한번 올라가면은 잘 내려오질 않는 노래예요. 고음에서 잘 내려오지가 않아요. 쉬는 것도 없고. 어려운 노래 연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쉽지 않은 노래였군요. 알겠습니다. 예, 자, 두 분의 결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. 예. 아, 박빙이다. 과연 단 하나의 크라운 누구에게 향할지 결과 보여주세요. 자, 냉철합니다. 1대1 데스매치. 박상우, 반영문 둘 중에 한 분에게 크라운이 갑니다. 과연 어디를 향할까요? 네, 네, 박상우 씨입니다. 노래 대찬 인생을 아주 대차게 불러줬어요. 예. 자, 점수가 와, 박상우 씨가 많이 없었네요. 예. 914점 대 841점으로 박상우 씨의 승리입니다. 예. 반영문 씨 또한 수고하셨습니다. 예.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수고했습니다. 무대의 소중함이랄까 노래 부르는 이렇게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결과 박상우 4라운드 진출.